Hi. Hi, everyone. Hello, 여러분들. 씻고 나왔어요. 왜냐면 그 뭐야? 내가 오늘 뭐야? 머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그걸 묶은 다음에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빼면 그 상태로 남아요. 그 머리핀을 풀으면, 끈을 풀으면 딱 왔는데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거야. 아,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, 네. 이렇게 좀 샤워를 하고 정비를 좀 하고, 나 립밤을 발랐는데 입술이 너무 그런데요. 아,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날 스테이와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라이브를 또 오랜만에 키게 되었고요. 머리가 벌써 금발이 됐네요. 그러니까요. 모든 게 지금 다 노랗네요. 머리도 노랗고 옷도 노랗고. 왜 이렇게 꽃순내 날것 같이 생겼냐고요? 저 지금 좋은 냄새나요. 방금 씻고 와서. 저 바디워시도 그 뭐야 로즈삼일 써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. 헤어 머리 머리 방금 말리지도 않았어. 머리 그 오일도 발라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. 립밤도 발라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. 머리를 헝클리고 싶다고? 진짜 충분히 내가 헝클리고 올 수 있었거든?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원래는 그냥 머리띠를 쓰려고 했어. 그 이렇게 철 다 많이 잃어버렸던 거 그거를 하려 했는데 너무 안 되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급하게 안경이 또 굴러다니길래 안경을 머리에다 꽂았어요. 그래도 좀 뭔가 좀 정비하고 온 것 같지 않나요? 좀 그래도 너무 좀 그래버리면 오늘 좋은 날? 좀 그러니까 그래요. 그래요 저는. 아무튼 단추를 다시 풀어달라고?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좀 꽉 막힌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풀었는데 아 너무 이게 한번 풀면 여기까지 풀려가지고 조금 냄새는 내가 맡아봐야 알겠는데 특히 입술이야.
뭐 어째서 여러분들 지금 다 라이브 방송 다 들어오셨나요? 우리가 first place in 음악 중심, guys. 정말 역사적인. 저는 진짜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, 사실 영원히 못할 줄 알았어요. 진짜 꿈에도 음주게린 사실 꿈도 못 꿨다. 정말 다른 방송국 1위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알고, 스테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하고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받는 거 아는데, 뭔가 음악 중심은 특히 더 MC도 내가 MC도 했었고, 린우 형도 MC 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, 음악 중심의 1위는 사실 좀 정말 어렵잖아요. 물론. 네, 저희한테는 어려운데, 뭔가 이렇게 1위를 했다고 해가지고, 저는 진짜 그냥 꿈만 같습니다. 네,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께서 저희 음악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나 이거 잘못 다이소 거 아니냐고? 다이소 거 아닌데? 나 어디 거더라? 몰라. 아무튼 다이소는 아니야. 나 그냥 귀여워 보이길래 입은 건데. 제 잠옷입니다. 정말 편해요. 근데 좀 추워가지고 이제는 다른 거 입어야지. 이거 약간 여름 잠옷 같아. 여러분 지금 사면 안 될걸요? 너무 추워서. 원래 잠옷 안 입고 자다가 좀 이렇게 잘때 좀, 기분 내고 싶어가지고 잠옷을. 앞으로는 잠옷을 입고 잘것 같아. 잠옷을 좀살것 같아요. 요즘 잘 먹냐고요? 그럼요. 너무너무 잘 먹고 살죠. 오늘도 뭐야, 새벽에 음악 중심 가가지고 거기 또 대기실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, 뭐야, 헤어 메이크업 순서가 또 오늘 뒷번호 걸려가지고 조금 한 시간 정도 도착해서 자고 일어나자마자, 형 혹시 밥 있어요? 설렁탕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뜯어가지고 깍두기랑 야무지게 먹었습니다. 커피는 오늘 한두잔 마셨나? 이제 배불러서 못 마시겠어. 그리고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먹을 거야. 음악 중심에서 작가님들이 직접 이렇게 뭐야, 주문 제작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신 이 귀여운, 근데 애들이 다 난리가 났어. 지금 족제비는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아무튼 이걸 먹어볼 거예요. 제가 케이크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, 그 예쁜 마음을 좀 간직하고 싶어서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뭐좀 그럴까봐, 달까봐 커피를 또, 저는 이런 커피를 사가지고, 뭐야, 냉장고에 몇 캔, 한 8캔 정도를 사요. 사놓고 그냥 샷 추가해놓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. 아침 일어나서 커피 시키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러 개 사놓고, 어차피 샷 추가해놓으면 얼음 녹아도 좀 진하니까. 건배.
커피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먹으면 안 좋다고? 왜 안 좋아? 이거 케이크 나 혼자 다 먹냐고? 아니요, 절대 못 먹죠. 이 새까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? 아, 이거 거울 좀 봐볼게.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? 아, 스테이 예리했어. 잘했어. 나는 아니, 네. 뭐야? 잠깐만. 나 방금 한 입 먹었는데 이가 새까매지는데? 잠깐만,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, 그러면? 어? 어떻게 하지? 와, 근데 나 방 진짜 더럽다. 뭐야 이게. 음방 활동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. 네. 아, 근데 나 이가 지금 뽀매졌어.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아, 너 지금 내 발 밑에 이거를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그럼 저는 이건 났어요. 입이 까마니까요. 새끼야 미안. 제가 막가질 진짜 못하거든요.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보컬까지 하면 진짜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. 지금 내 계획이 선선. 나 지금 입이 좀 꼬만. 뭐 이런 난관이 또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렇게 오늘 인생을 한번 배워갑니다.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요? 말하는데 방법 없을까? 틴트를 마시라고요? 애초에 틴트가 없는데 틴트를 마셔도 검정색이 이길 것 같은데? 이제 좀 지워졌을 거예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또 뭐 언제나 예상을 하고 상을 받진 않지만 이번엔 특히 더 뭔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남겨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6년 만에 1등 하고 진짜 솔직히 저는 좀 빨랐다고 생각해요. 저는 대충 15년 봤거든요. 6년이면 괜찮지.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정말 그 흥을 주체를 못했어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목도 좀 풀고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번엔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
모르겠습니다. 쇼쇼쇼 하고 내릴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어 케이크 미안. 이게 생각보다 많은 색소가 들어가는지 난 몰랐어.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거지, 그지? 옆에 티슈 갖다 놓고 먹고 닦고 먹고 닦고 해보라고? 꾸순내 난다는 표현은 좋은 거야. 네가 정말 귀엽다는 뜻. 알아요. 나도 맨날 까매한테 꾸순내 난다 그러거든. 아 아무튼이라고 말하면 나 가는 그거 했나? 나 방금 아무튼이라 했나?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쵸. 저도 아무래도 음악중심 MC였으니까 감동이 남달랐죠. 왜 이렇게 이 닦고 오래? 닦고 올까? 아 진짜 너무 귀찮은데? 그럼 뭐해 또? 아 이번에 그럼 노래 들려줄게. 이번에도 노래 들려줄 테니까 대충 가글이라도 하고 올게. 가려줘. 갔다 올게. 아 진짜 귀찮네. 아 안 끊겼네?
아무튼 케이크 먹방 끝났어요. 제 예상과 다르게 좀 일찍 끝났는데 머리 뻗치는 거 안 불편하냐고요? 머리 뻗치는 거? 이런 거? 별로 신경 안 써요. 머리 묶으면 괜찮아지니까. 아, 근데 머리 색깔이 좀 신경 쓰여요, 지금. 머리 색깔 다 빠져가지고. 아니, 내가 진짜 이따 끝낼 때 아무튼 해줄게. 아무튼이란 말 안 할게요. 다들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군요. 아무튼. 오늘 1위 축하하고 저도 자랑할 거 있어요. 저 수능 가채점 결과 전부 1등급 나오고 무엇보다 수시로 연세대 합격했어요. 여러분들 박수. 와, 진짜 대단하다. 나랑 다른 세계에 있는 이야기. 나 또 꼬셨다고? 뭘 내가 왜 계속 꼬셔.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달라고요? 아, 이번 활동 때 내가 나 원래 챌린지 같은 거 안 찍었잖아요. 아, 근데 이번에는 뭔가 뭐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너무 다들 저는 진짜 대단하게 느꼈어요. 그 챌린지라는 게 와, 어떻게 그거를 뭐 이렇게 하지? 왜냐면 저 안무 따는 걸 진짜 못해가지고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대단하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멀리서 박수 치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와, 이번에 뭔가 좀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나서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를 좀 느껴서 챌린지를 좀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요. 근데 와, 이게 진짜 쉽지 않던데요. 그 막 스케줄 맞는 것도 힘들고 뭔가 네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.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.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고 다음에는 컴백하기 전에 미리 좀 다 찍어놓으려고. 근데 안무 따는 게 진짜 느려요. 그리고 워낙 이 락 챌린지가 차라리 특대 좀 열심히 할걸, 챌린지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길티 챌린지도 사실 그렇게 뭔가 저는 뭔가 영상을 남길 때 좀 각 잡고 멋지게 찍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느꼈는데 뭐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게 막 좀 재밌게 할 땐 완전 재밌게 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길티잖아요. 와, 나 그거 진짜 열심히 준비해왔던 것 같아. 뭔가 내 뭐 하나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내 영상 봤을 때 기분 좋을 수 있게.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만족했어요. 그래, 나 한겨울에 그 길티 챌린지 찍으려고 그 나시에 시스루 니트에 이렇게 언제였지? 뮤직뱅크 끝나고 나서 사진 찍힌 걸 봤나?
눈 그 뭐 추운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긴장돼가지고. 네. 챌린지 공개됐고 남았어요. 다음엔 낮이 없이 하자고요. 미안합니다. 미안해요. 락 2배속 댄스 챌린지 가능하냐고요? 이런 게 있어? 2배속 댄스 챌린지가 있어요 지금? 우리 거? 있으면 할게. 나 지금 뭐든 다 할, 나 지금 뭐든 다 하고 싶어. 나 진짜 열심히 홍보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어. 승현이 형한테 먼저 연락한 거냐고요? 예. 네. 형 락스타니까 저희랑 락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? 흔쾌히 같이 해줘가지고. 슬릭백을 도전했으나 그냥 복풍 넓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게 됐습니다. 태민 선배님이 업어주셨던 건 원래 시나리오였냐고요? 아니요, 태민이 형이 그냥 원래는 그냥 막 이러고 시작하고 영상 많이 갔거든요, 테이크를. 제가 계속 형 죄송한다 계속 이래가지고. 근데 이제 마지막 테이크 때 그냥 냅다 이렇게 업어주셔가지고 했던 재밌었어요. 챌린지 찍는 거. 멤버들이랑 락 2배속 댄스 챌린지? 뭐 얘기는 해볼게요. 3분 풀 2배속 챌린지요? 리노 형이랑? 얘기는 해볼게요.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해. 생일 축하합니다. 지금 지금 그 길티 할 수 있냐고요? 안 돼요.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. 안 돼. 미안해.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. 제가 배려하는 거예요. 배려.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를 공개할 수 없잖아요. 고양이 아트. 이게 뭔데? 이게 왜 고양인데? 이게 왜 고양이야? 지네 같은데? 아트. 어. 아 이거 아니라고? 이상해? 맞아 이상하긴 해. 오늘 놀토의 창빈이랑 용복이 나온 거 봤냐고요? 아니야 뭐 아직 못 봤어요. 봐야지. 아 또 얼마나 날 또 웃겨줄지. 우리 사이에 배려 없지? 배려한다니 슬프다 현진아. 우리 사이에 배려 있지. 선 긋는 거 아니고 누구 어떤 사이에도 배려는 존재해요. 이걸 복근 네. 고양이 하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트 위에 고양이 귀를 다는 거라고?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뭐 사진으로 보내줘. 아, 고양이 하트 두 손가락 안 나네. 아, 이거야?
같은데. 잠깐만. 아, 어? 아, 이거라고. 이거라고? 이게 고양이 하트예요? 아, 아, 이렇게 하면 고양이 같다. 뭔데?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나 뭔가 기술 쓸 수 있는 것 같은데. 어, 그 본인이 직접 찍어줬어. 맞네, 내가 한 거 맞네. 고양이 하트. 잘했어? 그 기술 기술명 지어보자고? 안돼 혹시 모르잖아. 바보 하트라고? 저녁은 저 샌드위치 먹었어요. 너 머리 다 말랐다, 그지? 응. 안 말랐네? 자, 응원해, 음중에서 응원하느라 목 다 나갔다고요? 근데 진짜 재밌긴 했어. 나 진짜 미친 듯이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는데. 바보라는 말을 발끈하면 진짜 바보라던데? 바보? 바보가 왜 뭐 어때서? 바보. 절대 전혀 뭐 바보라는 말이 전혀 발끈하지 않아요. 바보라는 말이 절대 발끈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난 아닌 거에 발끈하지 않아요. 그렇게 내가 너무 말이 맞나 지금? 바들바들 떨면서 참고 있다고? 아니 뭐 아 진짜 바보 같다고? 옆에 조명이 계속 바뀌냐고요? 아니, 아니요? 이거 그냥 좀 그냥 근데? 후드집업 하나 입고 음중 갔다고요? 그러다 진짜 추워요. 그러다 진짜 추워요는 뭐야? 그러다 진짜 감기 걸려요. 12시에 본다던 그건 봤냐고요? 아니요. 12시에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다음날 뮤직뱅크 가서 봤어요. 방구경 언제 시켜줄 거냐고요? 그게 지금 이 책상 위에는 돼 있고 바닥에는 돼 있고
그래요. 그런 상태예요. 다리에 쥐 날 것 같아. 머리 뒤에 벌 있다고요? 아니 나 원래 좀 정리해. 아, 정리하는데. 아, 그 뭐야. 이렇게 방송 끝나고 뭐 한 두세 시간 자러 잠깐 오잖아요. 그러면 그냥 오늘 입었던 걸 밑에다 버려놓고 그냥 잠옷 입고 바로 그 침대로 와서 자고 일어나면 그 잠옷 다시 버려놓고 그냥 옷장에서 아무거나 빼입고 다시 똑같이 밥먹고 잠옷 버려 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방이 좀 발 디딜 틈이 없어졌어요. 하, 핑계겠죠? 저도 알아요. 조명 뭐 쓰냐고요? 이거야말로 그냥 쿠팡에서 샀던 것 같은데. 족제비 아트를 만들어보자고? 족제비 아트 뭐가 있을까? 족제비 이렇게 생겼지? 그러면 족제비 아트? 이게 족제비니까 뭐가 있을까? 족제비 이렇게 하잖아, 그지? 그러면 이거 귀여운데? 어때? 족제비 아트? 좀 족제비 같아? 족제비 같아. 왜 족제비 포즈 말고 하트 하트가 아니야? 족제비 포즈를 하면서 하트를 하는 거지. 바보 하트라고? 허허. 그냥 좀 바보 같아. 괜찮아. 바보? 응.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어요? 네. 곰이지 족제비가 아니라고? 왜 족제비? 족제비 포즈 해달라고 맨날 이러는데? 곰이야? 아니? 족제비야. 발끈 안 했어. 전혀? 뭐. 인스타 푸자랑 지금 갭 차이가 너무, 아, 갭 차이가, 아, 귀엽다고.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줄. 많이 난다는 뜻이잖아, 우리. 나 이제 인스타 프로필 사진 보더라? 아, 이러고 있는 거.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좀 다 돼 있는 상태와 화려한 액세서리와 화려한 옷을 근데 요즘 머리끈을 또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? 화려한 그거랑은 다르죠. 저 진짜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. 머리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. 이러고 제가 이러고 이렇게 안경 쓰고 국밥 먹고 그래서 사랑해 주실 거죠? 머릿결 상했어. 아, 진짜 다 이번에 탈색할 때 진짜 힘들었어. 어?
실험 망한 박사님 아니냐고. 그렇게 안 할 거라고? 방금 좀 너드 같았다고? 슈붕 팥붕 요즘은 뭐가 좋냐고요? 저는 변함없이 팥붕입니다. 슈붕 너무 달아요. 대학생 같다고요? 나 대학생이라니까. 저희가 대학생. 두피 안 아프냐고 탈색할 때 아프지. 이번엔 진짜 객기로 참았어, 객기로. 검지랑 중지로 하트해서 갈라가지고 족제비 귀를 만들려고? 아, 이렇게? 이게 좀 더 귀여운데? 아니에요? 여러분들이 보는 귀여운 거 내가 보는 귀여운 거 다르겠지? 응. 방 진짜 바보 같았다. 인정? 방어권 인정. 봤어? 이렇게 봐봐. 나 진짜 바보 같은 거 해봐도 돼? 이렇게 기다려. 좀 멋있어야 돼, 지금. 이렇게 앞에 멋있게 내가 나타나. 나다가. 아, 진짜 스트레스 받네.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? 나면 재밌지. 진짜 방금 바보 같았다고? 그니까 이거 안경 도수 있는 거냐고요? 네, 도수 있어요. 도수 얼마나 있더라? 기억이 잘 안 나네. 음성 사진 찍었어요. 찍었는데 골라야 돼. 현진아 너 진짜 도수 높은 것 같긴 해. 안 불편해. 괜찮아요. 내 눈이 진짜 좋지 않은데 내 진짜 안경 안 쓰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근데 괜찮아요. 뭐 가끔 뭐 안경 쓰면 되니까. 안경 쓰면 잘 보여요, 여러분들. 아, 그만해야겠다.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나 진짜 바본 줄 알면 어떡해? 아, 바보 맞아요. 의식의 흐름에 따라. 아, 다리가 너무. 스트레칭 시간 한번 가질게요. 도수가 얼마나 주면 손가락이 들어가?
내 나중에 갈수록 오른쪽이랑 왼쪽 눈이 달라진다? 그렇지 않아? 요새 느껴, 사진 찍으면서. 왜? 얘가 좀 더 싸나워. 남을 웃게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. 나 좀 똑똑한데.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조금만 열고 있을게. 바른 데서 너무 힘들어. 현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뭐야? 난 귤이랑 굴이랑 아 귤이랑 붕어빵.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이랑 따끈따끈한 슈붕이 최고야. 겨울 간식? 나는 겨울 간식? 나도 귤 좋아하는 것 같은데. 귤 좋아하고 겨울에 먹는 뜨끈한 국밥 정말 좋아합니다. 요즘 진짜 운방하면서 맨날 국밥만 먹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이 잠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먹는 그 일어나자마자 이러고 국물 딱 한 입 먹으면 수술 비용 1,700만 원이요? 에이 그 정도야. 에이 뭐 그 정도 얼마 안 하네. 첫눈 아직 못 봤냐고요? 첫눈 아직 못 봤어요. 내가 봐야 첫눈이야 나한테. 국밥이 간식이냐고. 맞네. 간식 물어봤었지. 저 붕어빵. 붕어빵이랑 어묵. 그 밖에서 먹는 어묵. 이렇게 한겨울에 패딩 입고 이모님 어묵 하나 먹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지고 상황 공격을 좀 세주고. 그 다음에 이모에서 국물 하나로 뜨겠습니다. 천장 까지고.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없나?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? 나 진짜 너무 가고 싶다. 포장마차 너무 낭만적이지. 어묵국물 먹다가 혀를 좀 디워줘야 함. 그럼 안 디워주면 진짜 섭섭해 이제. 포장마차 우동 먹으러 가자. 어묵을 세트로만 판다고요? 곤란한데. 아닌데 그거 한 접시에 어묵 3개 들어있는 거 아닌데. 그거 진짜 아닌데. 종이컵에다가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그거. 아 진짜 아닌데. 눈을 감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고요? 몰라요. 별게 다 떠오르.
눈 감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쉽지 않은. 눈 감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. 별 생각이. 포장마차에서 만나면 같이 어묵 먹자고? 그럴까? 잔치국수랑 작게 소리 질러 달라고요? 눈 감고 내 생각하라고? 아, 눈 영상을 봐버렸어. 안 돼, 눈 스포하지 마세요. 눈 스포하면 안 돼요. 눈 내가 봐야 돼.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거예요. 그때 내 감정을. 첫눈을 근데 보러 가야지. 세희가 보내줬으니까. 얼마나 많이 온나 볼까? 어디 갔어? 미안해, 설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렸어? 아니지? 아닐 거야. 그래도 찍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, 현진아. 검색어 눈. 아, 두 글자 이상 검색하라고? 아, 뭐라고 썼을까 아까? 우리 동네였던 것 같은데. 우리 동네. 맞아. 우리 쪽 눈 많이 와 있다. 한번 볼게. 와, 근데 눈 진짜 많이 온다. 뭐야? 눈 많이 오네. 눈 짱 많이 오네. 눈 많이 오네. 나 이제 눈 사진 그만 볼 거야. 눈 스포 당하기 싫어요. 아침 일어났는데 눈이 와 있으면 좋겠다. 그러면 바로 따뜻한 코코아 시켜 먹어야겠다. 아, 지금 말고 코코아 사야겠다. 그 알죠? 코코아에 마시멜로 들어있는 거 알죠? 그거 시켜놔야겠다. 언제 눈이 올지 모르잖아. 그거 시켜가지고 눈이랑 노래 뭐 듣지? 나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노래 요즘 안 듣네. 나 좀 감성이 좀 사라졌으려나? 어쩔 수 없지. 어? 나 무슨 노래 좋아했었지? 눈 언제 와? 나 갑자기 눈이 보고 싶어졌어.
좋다. 나 진짜 감성 많이 사라졌는데 스테이가 일깨워졌어 지금. 내일 출근할 때 크리스마스 노래 좀 들어야겠다. 이 노래 좋아하고 또 뭐 있을까? 내가 많이 듣는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시즌 명곡 정리가 되어 있구만. 아 이거지 뭐. 신난다 크리스마스. 괜찮네. 어쩌면 내가 아직 감성을 많이 잃은 게 아닐지도. 그지? 이젠 캐롤 들어 나온 느낌이 없다고? 사실 나도 애써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중. 나 자신을 나 최면 거는 중이었어. 예전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아무튼 아예 안 남은 건 아니라서 뭐 좀만 생각을 바꾸면 다시 낭만적이긴 해요. 네. 크리스마스 좋지. 뭐하지 이제? 뭐할까? 현진이의 낭만찾기 프로젝트 할까? 하자고요? 나름 그때 내가 느꼈던 낭만들을 저 책상에다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찾아볼까? 밀가루 씨, 오늘 몇 밀가루 하셨죠? 저는 오늘 밀가루? 밀가루 안 먹었는데? 안 먹었네. 나 과자 요즘 안 먹어요. 과자 안 먹은 지 좀 됐고 좀 되진 않았지만 과자 잘 안 먹고 젤리도 자주 안 먹고요. 요새는 그냥 설렁탕만 먹어요. 설렁탕 아니면 갈비탕 아니면 뭐 나주곰탕
연구. 아, 저녁으로 샌드위치 먹었다고 했죠? 샌드위치 밀가루 밀가루가 들어왔었습니다. 오늘 먹었어요. 샌드위치 먹었습니다. 아, 근데 바른 제설하는 게 더 내 허리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뭐지? 아닌가? 이게 아니잖아, 그치? 알면서도 어떻게 기억했어? 나 점심으로 아니 저녁으로 샌드위치 먹는 거 똑똑해. 순대국도 많이 먹지. 순대국밥 진짜 좋아해요. 나 방금 케이크도 먹었잖아. 바보. 바보야. 넌 진짜 바보야, 현진아. 별의별 샌드위치 맛있었어요? 나 오늘 거기 별의별 샌드위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 보면서 멤버들이랑 아 그 유명한 샌드위치였어? 몰랐네. 나 별의별 샌드위치 그래 어? 별의별 이러고 있었는데 요새 추천해줄 만한 책이요? 일단 뭐 있나? 아, 추천해줄 만한 책? 구해증명 같은 걸 추천해달라고? 나 재밌게 봤던 책 뭐가 있을까? 또 내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. 나 이거 재밌게 약간 소설은 아닌데 위로의 미술관이라는 게 있거든? 근데 내가 그 인상파 작가들을 정말 인상파 화가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르누아르 같은 모네만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냥 막 아무데나 딱 펼치면 막 그 인상파 작가 말고도 되게 많은 그림 이야기들이 있어요. 렘브란트도 있고요. 클림트도 있고. 아, 나 원래 진짜 구스타프 클림트는 진짜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 그 아 어디였지? 일본에서인가? 일본에서 갔었잖아요. 제가 우연히 찾아가지고
그때 보고 조금 뭔가 좀 감동이 있었어요. 아무튼 이거 보면 그냥 재밌어요. 몬드리안. 와 근데 나 이런 거는 진짜 도슨트를 듣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. 모르겠어 아직까지는. 내가 갈 곳이 멀구나를 느낀다. 나는 그냥 뭔가 딱 색을 잘 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. 나중 되면 그 안에 뜻을 좋아하겠지? 앙리. 이거 나 이거 봐봐요.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뭔가 되게 너무 딥하지 않고 좀 짧게 짧게 그 사람들의 인생사? 이자?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좋은 말들도 정말 많고. 라울딥 막 어쨌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다 작가잖아요. 그림 이외에 그 의미를 생각하는 다 소설가. 아니 소설가 말고 소설가 시인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. 진짜 많아요. 아무튼 이거 재밌어요. 그냥 진짜 그냥 심심할 때 읽을 수 있는 거. 아 요즘은 그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시도를 못 하겠어. 흐름이 끊겨 버리니까 중간에 막 스케줄 가고 막 이러면. 지금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. 저는. 아무튼 추천드립니다. 가볍게 읽기 좋아요. 나 어려운 것도 진짜 많이 샀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. 어, 채식주의자 읽어봤냐고요? 어, 나 이거 그냥 들어본 것 같은데. 채식주의자? 안 읽었나? 안 읽었던 것 같다. 이거, 어, 감사합니다. 별사체 캠페인 얘기해달라고요? 아, 그거는 저희가 파리 갔을 때, 롤라팔로자, 그때, 도착한 날 이제 뭐 예상 피팅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촬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없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회사집 분들이 정말 따뜻해요. 그 나를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했어요. 재밌었고 한국에서 화보 촬영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. 재밌었어. 되게 뭔가 나의 그 밝은 그런 이미지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. 이번 어쨌든 캠페인 홀리데이 캠페인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귀엽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또 하나 나오잖아요. 바자. 거기서 이제 제가 그
그래서 제 형한테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제 거기다 나 이번에 화보 찍을 때는 이번에 화보 찍을 때는 어쨌든 그 캠페인 때 그거니까 좀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멋있을 거예요. 저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. 뭐야? 버스에 여기 있네? 어, 내 얼굴이다. 우와 신기하군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우리 지금 라이브 한 좀 됐나? 언제 시작했어 나 라이브? 아무튼 여러분들 어따 아무튼이라 했어. 아무튼 안경 어디 건지 알리더라고. 저것도 쿠팡에서 샀던 것 같은데. 저는 가볼게요. 오늘 이렇게 저희 음악 중심에서 1등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스테이 아니었으면 뭔가 비어있을 하루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.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도 금방 소화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금방금방 뭔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. 뭐 1등 만들어줘서 고마운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사랑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요새 더 느끼는 것 같아. 뭔가 그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를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소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전 이제 갈게요. 내일 인기가요 막방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. 네, 아쉽게도 내일 산옥이 아니더라고. 막방인데 아쉽지만 우리 또 시상식도 많고 뭐 그러니까 자주 볼 거예요. 오늘도 잘 자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스테이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. 바이바이. 안녕. 잘 자요. 그리고 굿모닝. 뭐 가보겠습니다. 안녕. Bye, love you.